그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될 사람은 로알드 호프만이라고 미국 코넬 대학교의 화학과 교수이시고 1981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유기화학 반응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이론을 개발을 해서 우드워드 호프만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노벨상을 받고 난 업적으로 그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선 1987년부터 시작해서 시집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The Same and Not the Same이라는 책을 시작으로 해서 수상록이라고 그래야 될지 비평서라고 그래야 될지 이런 책들도 내셨고 저기 지금 그 표지가 나와 있는데 산소라고 하는 작품을 시작해서 희곡을 세 편을 쓰셨습니다. 코넬대학교에 그 한국학과가 있는데 한국학 교수가 미당 선생님의 시집 영역 시집을 호프만 교수한테 두 권을 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호프만 교수가 미당 선생님한테 긴 편지를 쓰셨고 그 사이로 그걸 시작으로 두 분이 편지를 상당히 자주 주고받으셨던 것 같아요. 현대문학에서 11월 호에 이 두 분 선생님의 만남을 한 15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실어놓은 글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호프만 교수님의 얘기인데 그 시적 표현하고 그 과학적 연구가 본인의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 상상력을 통한 그 아주 정교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이라는 점에서는 그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하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이 서양의 물리학으로 동양의 정신을 이해하겠다는 시도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 문장이 제가 그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인류 역사에서 이 유토피아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호프만 교수님 때문에 이런 이 진행됐던 일 중에 하나가 이 희곡에 관한 겁니다. 이 그 왼쪽에 계신 분이 호프만 교수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칼 제라시라고 그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였고 이 두 분이 같이 그 이 2001년에 산소라는 희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연과학에서 이 연구의 성과를 누구의 공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항상 그 골칫거리인데 그 우선권을 따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얘기를 그 주제로 해서 한 연극입니다. 이제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럽니다. 화학은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한 50만 년 전부터 이 불을 사용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화학이 지금까지 이룩해놓은 그 작품들, 인류 사회에 기여한 작품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를 꼽아라 그러면 아마도 그 불이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을 거고요. 현대에 들어와서 그 남긴 작품으로는 제가 그냥 임의로 다섯 가지를 골랐습니다. 하나는 의약품입니다. 이게 최초의 합성 아스피린입니다. 의약품을 생산을 할 수 있게 됐고 두 번째로 이 수돗물이죠. 수돗물에 염소 소독법이라는 게 18세기에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오면은 이제 폴리머, 고분자라고 하는 것이 처음 이제 개발이 됩니다. 목재 소비량이 크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에서 공기에 있는 질소를 고정해서 질소 비료를 만드는 공정이 개발이 됐습니다. 식량 생산량이 한 100여 년 만에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등장한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반도체가 이제 컴퓨터를 생활화하고 이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그 화학이 그 자랑하는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생명에 대한 그 이 과학적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 겁니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그 화학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화학 물질이 혼합물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을 대부분을 그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의 그 분자 구조라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이 분자 구조를 가져다 놓고 거기다가 양자역학적인 지식을 적용을 하면은 물질의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을 거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게 현대화학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손끝 기술로 이용해서 이 물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게 19세기 말 20세기에 우리가 이룩한 가장 놀라운 그 성과 중에 화학의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생명과학하고 접경지대에 생화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또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화학 물질은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하고 인간의 그 생존에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물질은 항상 이렇게 야누스의 얼굴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이 호프만 교수는 이런 그 일반적인 인식을 더 확대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말이 더 same and not the same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라는 제목을 쓰게 됐는데요. 이 호프만 교수가 이야기하는 화학에 그 대한 인식은 대강 이런 거였습니다. 그 화학 물질을 활용하는 영역에서도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들이 존재하고 그것들 때문에 그런 대립적인 특성들 때문에 화학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라파엘로가 그린 시스티나 성당의 마돈나 뭐 이런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진짜 그림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오른쪽 그림을 거울에 비친 모습입니다. 분자 세계에서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을 거울에 비치면 왼쪽 그림이 됩니다. 그런데 한쪽 그 아미노산은 사람 몸 또는 생물의 몸에서 아미노산으로 기능을 하고 그 거울상에 해당되는 그 분자 구조는 사람이 또는 생물이 먹어도 아무 역할을 못하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아미노산이 됩니다. 화학에서도 이 모방을 굉장히 중요한 창조의 수단으로 활용을 합니다. 요 왼쪽에 있는 분자는 이 우리 몸에 있는 분자로 이 박테리아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분자입니다. 근데 요 오른쪽에 있는 분자는 1935년경에 개발한 설파제라고 하는 항생제였습니다. 근데 요 두 분자 보시다시피 똑같이 생겼죠. 요 밑에만 조금 다릅니다. 이 항생제가 이렇게 이 그 화학적인 속임수를 써가지고 모방하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약효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화학자들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연적인 것하고 비자연적인 것, 천연, 자연과 천연의 구별입니다. 자연적인 것하고 천연적인 것하고의 구분은 사실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끼 먹는 쌀도 이제 더 이상 자연에서 나는 쌀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축으로 기르고 있는 소는 전부 그 유전자를 6종의 방법으로 변형시킨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히 인공적인 형태의 가축
에서 생산된 거를 먹는 거죠. 예술품에도 보면은 자연적인 것하고 인공적인 것이 아주 긴밀하게 섞여 있는 그런 작품이죠. 흔히 자연과학은 자연에 숨겨져 있는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는 노력이고, 이 예술이나 문학은 자연에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실은 화학에서는 이 발견의 부분을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한 부분의 창조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견의 이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이제 홉만 교수의 주장인데, 이 화학에서 이 창조의 영역에 속하는 게 바로 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염료나 의약품이나 상당한 부분의 비율의 소재까지도 우리 스스로 합성할 수 있게 됐다.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이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독립 또는 자립하기 위한, 자립시켜주기 위한 노력이었다 하는 점을 좀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입니다. 기술은 우리가 재미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과 그 안전과 그 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기술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은 항상 편익도 있지만은 오염과 위험도 수반됩니다. 편익을 극대화시키고 오염과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1962년에 레이첼 카슨이라는 사람이 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현대 기술을 잘못 사용하고 함부로 사용한 것에 대한 그 부작용을 아주 그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화학자도 그 실수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자를 성직자라고 여기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화학자들의 그 책임과 그 한계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 기업, 정부, 언론도 책임질 부분이 상당히 있다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 화학에 대한 이 근거 없는 환상 또는 페이크 뉴스를 가지고 소비자를 유혹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2년에 있었던 구미 불산 사고, 뭐 전자공장에서 일어났던 오염 사고, 만성 중독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겁이 없는 게 더 문제일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화학이 지금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의 20년 동안하고 2000년대 이후의 20년이 아주 눈에 띄게 정체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이 화학 자체 색깔보다는 생명과학이나 물리학 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그 정체성의 그 이 전환점에 와 있다. 이제는 대규모의 생산보다는 훨씬 더 정교한 그 소위 녹색화학에 가까운 그런 그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누리고 있는 이 인류 문명은 석탄과 석유를 이용한
현대의 탄소 에너지를 가지고 이룩한 문명입니다. 플라스틱이 안 썩어서 문제라고 그러는데 돌도 썩지 않습니다. 썩는 속도하고 환경 오염은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플라스틱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유는 빨리 썩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자연에 없는 물질을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드는 건 자유인데 폐기를 책임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쓰기는 우리가 쓰고 폐기는 자연이 알아서 해라 하는 극도의 이기심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지금 현재의 플라스틱 문제고요. 플라스틱을 쓰지 않으면 결국은 그만큼의 목재 소비가 늘어날 거라는 사실도 분명히 인식을 해야지 되고요. 플라스틱을 잘 활용하고 폐기까지 책임지는 그 책임감 있는 인간이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